사실 라이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부담이 안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까 하면서 그냥 저를 믿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밤 촬영하고 거의 일주일 만인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럼 혹시 요즘에 제이 씨 개인적으로 관심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 두바이 초콜릿?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아직 안못 드셔보신 거예요? 뭔가 만들어진 건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오리지널, 완전 그 찐 오리지널을 먹어보고 싶어요. 작년 여름에 팀프레쉬 이후에 약 1년 만에 컴백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도중에는 월드 투어를 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투어를 마친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엄청 많은 곳을 투어하고 왔는데, 아시아 투어도 하고, 미주 투어도 하고, 유럽 투어도 하고, 너무 많은 투어를 하고 왔는데, 그만큼 저희의 무대 실력적이라든가, 저희 팀워크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투어를 하면서 많은 팬분들을 보고 오셨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일단 미주 투어에서 저희 팬분들께서 저희 무대 의상을 직접 입고 오시는 팬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럼 혹시 멤버들끼리 있었던 일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것도 있을까요? 아, 있어요. 제가 시은 언니랑 같은 룸메였는데 불닭볶음면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해가지고 제가 딱 마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안 먹어봤어요? 지금 제가 끓여줄게요 하면서 끓여줬어요. 시은 씨 맛있게 드셨나요? 네, 맛있다면서 호로로 먹던데요. 스케줄은 최근까지 있었는데 음악으로 돌아오신 건 1년 만이잖아요. 네. 다양한 매체에서 불안이란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 봤었는데 혹시 그 공백기 동안 어떤 불안감이 있으셨을까요? 공백기 동안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불안감이라고는 느끼진 않았고, 저희가 투어도 많이 다니고, 어쨌든 일본에서도 컴백하고 하니까, 불안의 틈도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일단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더 성장해서 돌아오면 더 좋은 거니까 하면서, 그냥, 정말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때 나오자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단어는 잘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스테이씨 하면 라이브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런 네.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평소 어떤 식으로 노력하시나요? 일단 안무 연습할 때도 노래 연습을 같이 포함을 해서 연습하는 편이고, 저희가 행사나 약간 이런 라이브를 보여드려야 되는 자리가 은근 많아서 그런 데는 다 라이브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평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 연습을 하고 갑니다. 그런 라이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혹시 부담을 느끼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사실 라이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부담이 안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까 하면서 그냥 저를 믿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 자리에서도 짧게 라이브로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딱 지금 부르고 싶은 수록곡이 생각이 났는데, 뷰티밤이라고, 이번 여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삼킨 순간, 피리비리밤 날 쭈쭈쭈, 뚜루루뚜쭈, 모든 게 선명해져, 뭘 원하는지. 그럼 평소에 제이 씨가 좋아하시는 노래도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Girls Like Me Don't Cry 이라는 곡인데, Girls like me don't cry, 'cause I'm either tender, we don't cry. 감사합니다. 혹시 제이 씨는 일할 때 모습과 평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일할 때만큼은 좀 제가 예민하고 되게 제 자신한테 엄격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일할 때는 차가워 보이고 좀 예민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고 또 엄청 장난기 넘치고 장꾸인 게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할 때 말고 평소에는 어떻게, 뭐 하면서 지내시는 편이세요? 스케줄이 없을 때는 거의 침대에서 안 나오긴 하는데, 누워서 쇼츠를 보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들 잠깐 보는 정도? 정규 앨범이잖아요. 그 네. 준비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셨나요? 첫 정규인 만큼 뭔가 엄청난 정성을 일단 많이 쏟아부었고, 멤버들끼리도 첫 정규이니까 뭔가 엄청 설렜어요. 준비하면서, 와, 드디어 우리가 정규를 내는구나 하면서, 아, 우리 시트를 생각하면서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정규 앨범에서 최애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Stay With Me. 아무래도 저희 첫 팬송이고, 저희가, 이제 작사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앨범에 녹음하면서 혹시 생긴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난 거는 저희 타이틀곡 할 때, 아, 이건 약간 TMI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저희가 제 파트에서는 녹음을 할때한 키를 올려서 불렀어요. 약간 기계음 소리가 약간 컨셉이어가지고, 그걸 살리려고 약간 한 키를 올려서 녹음을 하고 다시 내린 거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건 누구의 혹시 아이디어셨을까요? PD님의 이번 트레일러 영상 중에서 그 연기에 도전하셨잖아요. 성우 연기도 하셨고, 혹시 그 어떠셨을까요?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아, 일단 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연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트레일러 찍으면서 기억에 남으신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저 욕조 씬이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진짜 옷을 입고 담그는, 그러니까 조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세윤 언니랑도 같이 물장난치고 약간 이랬던 게 생각이 나요. 기존 활동곡에 비해서 이번 활동곡이 후렴구가 약간 팡 터지는 부분이 없는 편이잖아요. 네. 그게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와, 진짜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느낌이지? 진짜 약간 감이 안 잡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까? 우리가 녹음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딱 녹음이 되고 듣자마자 뭔가 감이 딱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치며들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팬송도 있잖아요. 그 네. 팬송에 전 멤버분들이 작사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작사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일단 최대한 스윗들에 대한 그런 저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썼던 것 같고, 스윗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뿌듯해요. 이번 앨범이 변화 변신을 의미하잖아요. 제이 씨는 어떤 변신을 꿈꾸고 계신가요? 어떤 변신? 일단 계속 멋지게 성장하고 싶은,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뭔가 음악적으로 감동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스윗이랑 많이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익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스윗들, 이번 활동도 같이 열심히 달려봐야 알겠죠? 건강 항상 잘 챙기고,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저희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한번 치고 마무리할게요. 네. 하나, 둘, 셋.